네, 안녕하세요. 2016년 카오스 가을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지구 강연의 그 사회를 맡은 박미나입니다. 자, 벌써 저희가 그 네 번째 강연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강연을 기획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던 게 지구 이게 재밌는 강연일까 이런 걱정들, 그리고 청중들께서 이거 재밌어 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 강연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지진이랑 그다음 태풍들이 일어나서 우리 강연 주제가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인데요. 정말 그거를 절감하고 있게 되면서 지금 우리의 그 강연이 훨씬 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기 앉아계신 청중님들과 함께 강연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파주에 있는 한민고 학생들이 원격 강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한민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재밌게 들으시고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네 번째 강연인데 그 지구 강연 관련해서는 지구과학 중고등학교 교사분들께서 특히 좀 신청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 지구과학 교사분들이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신청을 하셨을까 그러고 궁금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지구과학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덕근 교수님의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최덕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까지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한반도의 지형 지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우리 땅이니까 당연히 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좀 희박한 주제라 그럴까요?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나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로 한반도 지질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우리 땅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지금 좀 더 뒤에 숨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강연에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네. 저희에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연 시작 전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덕근입니다. 제목은 이제 한반도 10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 사실 10억 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어서 아마 느낌이 오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카오스 강연의 주제가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 우리 지구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구에 대해서 아는 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또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은 게 한반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한국인도 모르는 한반도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의 옛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이걸 알면 우리가 한반도의 옛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 지질학에서는 이제 암석 연령을 측정하면 돼요. 암석 연령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직접 실제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석을 이용해서 지질시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겉부분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우리 땅덩어리가 1cm 움직인다고 하면 1억 년이면 1000km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0억 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1cm가 계속 움직였다고 했을 때 10억 년이면 만 킬로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것을 이제 안다는 이야기고, 근데 실제로 암석이 만들어질 때 그 배경이 되는 이론이 판구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덩어리의 옛 모습을 알아내려면 암석의 연령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 하고 옛날의 고지리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암석 형성, 뭐 판구조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겠지만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지구를 공부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판구조론을 좀 서두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반도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연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부분에서 이제 판구조론, 사실은 이제 판구조론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습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반도의 땅덩어리의 특성을 좀 설명을 해야 해요. 우리 땅덩어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가 지난 10억 년 동안에 어떻게 만들어져 왔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1970년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한 5년 정도 남짓 됐죠. 오래됐다면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구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구의 겉부분은 해령, 그 다음에 해구, 뭐 습곡산맥, 변환단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지며 각 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구조론은 나오기 이전에 아마 지질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0년 이후에 판구조론이 등장하면서 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결국 이 판구조론의 바탕을 둔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총 7개의 한 굉장히 큰 판과 그 다음에 8개의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구조론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일단 판은 지구의 겉부분, 지각과 멘틀 상부로 이루어진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판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이제 암석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겉부분에. 그래서 그 암석권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100kg에서 한 200kg 정도 되는 두께죠. 그리고 그 암석권 아래에는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단면을 잘랐을 때 겉부분의 모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판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판의 경계는 세 가지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렴 경계, 보존 경계, 발산 경계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발산 경계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 경계는 판의 경계를 따라서 그냥 어긋나기만 해요. 미끄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경계는 판을 경계로 해서 서로 판들이 마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 각각 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먼저 발산 경계의 대표적인 예는 해령이라고, 바다 밑에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령은 수심이 한 2-3km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해양의 바닥이라고 하면 평균 수심이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km 되는 수심에서 이 해령은 2-3km의 높은 산맥처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지각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처럼 막 연기,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용암이 분출해서 이처럼 베개처럼
만들어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해령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해령이 땅 밖으로 드러난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대서양 가운데 있는 이제 해령인데 수면 위로 드러난 해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해령을 경계로 동쪽은 유라시아판이고 서쪽은 북아메리카판이에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를 가보면 바로 아주 멋진 곳인데 싱벨리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이 경계가 되는 곳이고 이쪽은 북아메리카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북아메리카판이고 이쪽은 유라시아판이 되는 거죠. 정말 멋진 곳이죠. 그 다음에 또 발산 경계에 의해는 이 열곡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열곡대는 뭐냐면 대륙 내 갈라진 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장소예요 현재. 그래서 보면 이 열곡대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존경계. 보존경계의 유일한 예는 이제 변환단층인데 해령을 보면 해령에 따라서 해령을 가로지르는 이상한 갈라진 틈이 있어요. 처음에 연구자들이 저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해령이고요. 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판이 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부분은 서로 반대편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환단층도 마찬가지로 바다 밑에 있잖아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변환단층도 땅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안드레스 단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바로 그 캘리포니아에 나는 지진은 바로 이 산 안드레스 단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만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빠지는 길이가 약 1700km 되는 엄청나게 긴 단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렴경계인데 수렴경계는 크게 보면 해구와 조산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구를 보면 여기서 검게 표시한 부분이 해구거든요. 해구는 대부분 태평양판 주변부에 몰려 있어요. 반면에 이제 조산대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중동 지방에 있는 산맥,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산대죠. 그럼 수렴경계는 또 특성에 따라서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충돌하는 그런 수렴경계가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여행 가는 괌, 사이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죠. 이게 괌이고 아마 사이판에 이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이 충돌하면서 실제 이 그림은 좀 바꿔주면 좋은데 이쪽에서 태평양판이 들어가고 필리핀판이 그 위에 올라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런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이 있고 두 번째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칠레 해구하고 안데스 산맥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요게 판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 나즈카판이라고 하는 판하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판이 서로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나즈카판이 들어가면서 칠레 해구가 만들어지고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100km, 200km 정도 들어가면 이 암석이 녹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그마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안데스 산맥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 경우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데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퇴적물들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굉장히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판이 원래는 남반구에 있다가 점점 올라와서 사실은 5천만 년 전부터 충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5천만 년이라는 역사가 됐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계속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는 큰 지진들이 이것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근데 판은 이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태평양판은 1년에 10cm씩 움직이고 유라시아판은 좀 느리게 움직여서 1년에 한 1cm 정도 움직여요.
자, 지금 이렇게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낸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윌슨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1960년에 네이처에 낸 논문의 제목이 Did the Atlantic Close and Reopen? 번역하면은 대서양은 닫혔다가 다시 열렸나? 아주 정말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논문을 쓴 재료로 쓴 것이 삼엽충이에요. 당시에 5억 년 전 삼엽충의 특성은 크게 보면 유럽 쪽에 유럽형 삼엽충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북아메리카형 삼엽충이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윌슨 교수는 그 유럽형 삼엽충과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삼엽충의 분포를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초점을 영국에 한번 맞춰볼게요. 영국의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지방에서는 유럽형 삼엽충이 나오고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북아메리카 삼엽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북아메리카 쪽으로 와서 이게 뉴펀들랜드라는 섬인데 캐나다 동쪽에 있는 뉴펀들랜드 섬의 동쪽은 유럽형 삼엽충이 나오고 서쪽은 북아메리카형 삼엽충이 나와요. 또 반면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 미국의 북동쪽 그쪽에서는 유럽형 삼엽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런 삼엽충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엽충이라는 생물이 바다에 사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삼엽충이 살던 바다가 달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게아라는 대륙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선을 그어봤어요. 이 파란 선이 예를 들면 5억 년 전의 해안선이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 사람의 생각을 이어서 사람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5억 년 전의 고지리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5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또는 아프리카 대륙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냐면 크게 보면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렌시아가 지금의 북아메리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대부분은 북아메리카를 포함하는 그런 땅덩어리, 그러니까 로렌시아고 그 다음에 발티카는 지금 스칸디나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영국의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는 이쪽에 있잖아요. 스코틀랜드는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일랜드도 뺐지만 아일랜드 남쪽은 여기에 있고 북쪽은 여기에 있어요. 뉴펀들랜드의 서쪽은 여기에 있고 동쪽은 여기에 있고요. 이건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5억 년 전에 이 땅덩어리들은 여기와는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유럽형 삼엽충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아메리카형 삼엽충은 이 부근에 살았겠죠. 이게 깊은 바다니까 삼엽충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5억 년 전에 있었던 바다를 이아페투스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지금 대서양의 전신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아페투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의 이름을 따랐어요. 자, 그러면 5억 년 전에 대륙에서 지금 현재의 대륙을 오는 걸 보면 5억 년 전에 이렇게 대륙이 나눠져 있다가 3억 년 전쯤 되면 이 대륙들이 합쳐져요. 그래서 판게아라는 대륙을 만들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갈라지기 시작해요. 1억 년 전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대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료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륙이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그 단계를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판의 움직임을 이제 그 단계별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단계가 그 윌슨이라는 학자의 아이디어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판의 움직이는 과정을 윌슨 사이클이라고 해요. 또는 윌슨 주기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초대륙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대륙이 굉장히 크게 가장자리를 덮고 있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그 대륙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리하게 돼 있어요. 분리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대륙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대륙이 갈라진 다음에 더 넓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양이 탄생을 해요. 그 해양이 점점 넓어지면 이제 해양이 확장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해양이 막 영원히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양도 태어난 지 오래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나죠. 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해양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수축이 된 다음에 드디어 다시 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일선 사이클인데 현재 그 각 단계를 우리가 현재 지형적인 곳에서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아프리카 대륙이 초대륙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지금 동아프리카 열국 때는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물론 여기서 얼마 안 됐다고 해도 3천만 년 전에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열곡대가 더 많이 갈라져서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양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홍해예요. 홍해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더 많이 벌어져서 바닷물이 빨리 들어온 거예요. 빨리 300만 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게 홍해 바다가 탄생한 건 300만 년. 만일 이 홍해가 계속 더 벌어진다면 굉장히 큰 바다가 될 텐데 그 단계에 있는 것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은 사실은 1억 5천만 년 전에서 1억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서양은 1억 년 정도의 나이지만 아직 젊어요. 아직 젊은 바다는 섭입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해양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아직 충분히 식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결국 무거워서 가라앉게 돼요. 언젠가는 바로 태평양이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게 태평양 가장자리를 보면 그 해구가 많잖아요. 태평양은 태어난 지 8억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바다죠.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이것들이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는 바다가 없어지는데 지금 그 없어지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게 지중해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중해가 내일 모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2, 3천만 년 후에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질학적인 시간에서 봤을 때는 머지않은 장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합쳐지면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히말라야 산맥인 거죠.